안녕하세요. 컨셉당 약초 TV입니다. 오늘의 약초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수 없는 구약 나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는 곤약 감자라고도 하죠. 구약 나물은 전남성과의 단연생 초본입니다. 곤약 나물은 인도가 원산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들어와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줄기엔 전남성처럼 얼룩 무늬가 있기도 하고, 꽃대는 올라오면은 키가 약 1m 내지 1.5m 정도로 매우 큽니다. 이 구약 나물의 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꽃은 엄청 크며 좀 무섭게 생겼죠. 그리고 꽃에서 아주 쾌쾌한 별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냄새를 풍기는 이유는 나방이나 파리 이런 것들을 불러 모아서 즉 수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생존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나물은 뿌리가 아주 크죠. 둥그스름한 게 크며 3, 4년 정도 재배한 다음 그 둥스름한 아주 큰 뿌리를 캐서 껍질을 벗겨내고 내부에 하얀 속살을 식품이나 약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부 지방에 일부 자생을 하고 있으며 기온차가 심한 중북부 지방에는 이 구약 나물이 살지를 않습니다. 뿌리를 곤약이라고 하여 곰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묵을 사 먹을 때 중간에 투명한 색상의 셀 같은 것을 꽂아 놓았죠. 그것이 곤약입니다. 이 구약 나물의 뿌리는 사실 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곤약에는 칼로리가 매우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있으며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고지혈증, 당뇨병, 변비 이런 분들에게 적극 권장할 만하며 또한 곤약 감자를 꾸준하게 활용하시면은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이 밝혀졌으며 염증을 삭히고 갑상선암, 특히 자궁암, 유방암 이러한 여성들의 질환에 치료 효과가 뚜렷한 것이 밝혀졌다고 이미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구약 감자는 변비에 아주 좋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고 고혈압, 대장암에도 효능이 좋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구약 감자는 기침, 가래, 타박상 또는 화상에도 사용을 하고 있으며 파상풍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의 발생 경로를 추적해 보면은 대부분의 질병은 피가 탁해지고 인체 내에 독소가 쌓여서 오는 질환이라고 보시면은 거의가 맞습니다. 이렇게 칼로리 낮은 식품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땀을 흠뻑 흘리는 운동을 항상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간에 꾸준하게 하시면은 반드시 큰 효과를 볼수 있으며 조급하게 한두 번에 효과를 보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이러한 아주 좋은 풀나무 잘 활용해 보십시오. 아마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